자, 다시 또한 주가 됐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은 127페이지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용인부터 하겠습니다. 고용인에서는 해마다 한 문제가 출제가 되죠. 제가 시험에 나오는 걸쭉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 정리한 대로 쫙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다는 부분은 별표할 테니까 그 부분은 특별히 신경 써서 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용인. 고용인이란 이제 직원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고, 첫 번째는 이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세 번째는 법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의 직원을 고용인이라고 하고, 이 고용인의 종류가 또한 두 종류가 있죠. 고용인은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 보조원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자, 이분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즉, 여러분들을 별도로 고용할 필요가 있느냐? 고용할 의무는 없어요. 고용할 의무는 없지만, 그렇지만 고용을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고용은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때 고용할 때, 우리나라 사람을 고용하건 또는 외국인을 고용하건 고용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격 사유자를 고용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취업을 하겠다는 왔던 사람이 저 취직시켜 주세요 했는데 이분들이 결격 사유자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고용할 수가 있죠. 근데 나중에 취직을 시켜서 일을 시키다 보니까 나중에 이분들이 결격 사유자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럴 때면은 이와 같은 고용한 사람이 나중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았을 때는 결격 사유가 있으면은 이분들을 해고시켜야 돼요. 그래서 해소시켜야 되는데, 해소시킨다는 것은 결격 사유자를 해고시키거나 또는 뭐 결격 사유를 해결시켜야 되겠죠. 해결시켜야 돼요. 특히 두달 이내에 해소시켜야 돼요. 만일 두달 이내에 해소시키지 않았을 때는 이러한 결격 사유자를 고용한 개공에 대해서 6월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업무 정지는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 할수 있죠. 그런데 업무 정지 기준이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업무 정지 기간에 대한 기준은 한 달, 즉 1개월 업무 정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소공 또는 보조원을 고용을 할수 있는데, 고용을 했다면, 쉽게 해서 고용했다면 고용했습니다라고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돼요. 이 등록관청에다가. 그리고 나중에 고용을 했다가 이 고용인과 개공과의 고용관계가 또한 종료될 수 있죠. 그러면 고용관계가 종료가 됐다. 예를 들면 해고를 시켰다든가 또는 고용인이 스스로 퇴직을 했다든가 하면 고용관계가 종료가 되는데,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또한 고용관계가 종료됐습니다라고 등록관청에 또 신고를 또한 해야 될 의무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고용신고와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매년 출제가 됩니다. 특히 고용했으면 고용신고를 해야 되는데 언제 신고해야 되냐? 고용신고는 고용인이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고용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때 특히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했을 때는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먼저 가서 실무교육 좀 받고 오세요라고 실무교육을 이수시켜야 합니다. 실무교육을 먼저 이수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고용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만일 중개보조원을 고용했다면 중개보조원에게는 가서 먼저 직무교육부터 받고 오세요라고 직무교육을 이수시켜야 합니다. 직무교육을 이수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고용 신고를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된다는 걸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시험에 꼭 나와요.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했을 때는 실무교육을 이수하게 한후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 신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개 보조원을 고용했을 때는 직무교육을 이수하게 한후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고용 신고할 때 고용 신고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고용신고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이 고용신고서를 제출하는 건데, 이 고용신고서를 등록관청을 방문해서 신고서를 제출해도 되고, 또는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작년까지는 방문신고만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방문신고 또는 전자문서 신고 다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신고서만 제출하지 별도로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했다 해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이런 것을 첨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첨부하지 않는다. 즉 자격증을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이 직접 이 소속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지를 시도지사에게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이 소속공인중개사가 자격이 있는지를 이 자격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확인을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꼭 알아두셔야 되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가 실무 교육을 받았는지 실무 교육을 이수했는지 이수 여부도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중개보조를 고용하여 신고할 때도 그냥 신고서만 제출하는 것이지 별도로 첨부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 중개보조인 직무교육을 이수했는지 요거를 꼭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를 고용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지만 특히 외국인을 고용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외국인을 고용하여 신고할 때는 특히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고서에다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하나 더 첨부하는 게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하셔야 돼요. 외국인을 고용하여 신고할 때는 외국인이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등록 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요거.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지만 외국인을 고용하여 신고할 때는 외국인이 등록 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는 우리가 등록 파트에서 정리했는데 대표적으로 바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걸 외울 필요 없고 이해만 하면 됩니다. 만일 이 외국인 미국인이라면 그 미국 정부, 즉 외국 정부가 이 사람이 그 나라에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즉 외국 정부에서 확인해 주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즉 미국 정부가 이 사람은 대한민국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전과자 뭐 또는 파산자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서류를 제출해도 되고 또는 공증순 서류, 공증 서류를 제출해도 되고 또한 아포스티오 서류를 제출해도 됩니다. 아포스티오 서류를 제출해도 되죠. 아포스티오 서류라는 것은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확인해 주는 서류를 말한다. 이런 서류 등을 바로 우리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인데 이런 서류를 외국인 경우에만 추가로 제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고용신고를 하여 이제 중개 업무를 이제 수행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A라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했건, B라는 중개보조를 고용했건, 이와 같은 갑이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시켜서 일을 시켰어요. 일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고용관계가 종료가 될 수도 있죠. 그럼 고용관계가 종료가 됐으면은 고용관계가 종료됐다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는데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10일 이내라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까 고용 신고는 언제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 신고 업무 개시 전 누가 업무 개시 전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업무 개시 전에 고용 신고를 해야 되는 반면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고한다는 사후 신고예요. 이 신고하는 것도 그냥 고용관계 종료 신고서만 제출하는 것이지 별도로 첨부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법에는 고용 신고는 방문 신고 또는 전자문서 신고 이렇게 다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고용관계 종료 신고에서는 전자문서라는 표현은 없지만 실무상으로는 방문해서 신고해도 되고 또는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것도 다 가능하도록 실무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해야 되는데 이때 꼭 10일 이내 신고하지를 만일 않았다면은 이때도 역시 업무 정지 처분을 할수 있는데 업무 정지는 한달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신고건
고용관계 종료 신고건 전부 다 고용관계 신고까지 다 해야 되는데 고용신고 업무 개시 전에 하지 않았다. 고용신고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업무정지 처분.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내에 고용관계 종료신고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업무정지인데 업무정지 기간은 한달 업무정지 하도록 국토교통부령에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 같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시험에 좀 일단 2개 내지 3개쯤은 꼭 출제되니까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예. 소속 공인중개사가 할수 있는 일과 중개보조원이 할수 있는 일은 점점 차이가 있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또는 개공해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공을 대신해서 부동산 거래신고서 제출도 대행할 수 있죠. 근데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개 업무는 수행을 할 수가 없지요. 오로지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 보조만 할수 있습니다. 단순 업무 보조만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중개보조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명칭도 중개보조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도 할수 있고 보조할 수 있는데 보조는 보조만 할수 있다는 차이점.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교육을 미리 받아야 되는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무슨 교육을 미리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실무 교육을 미리 이수해야 되는 거고 중개보조는 무슨 교육? 직무 교육을 미리 이수해야만 된다는 차이점이 있죠. 네. 근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 교육 받고서 또한 실무 교육 받고 2년마다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되냐? 2년마다 연수 교육을 또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연수 교육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연수 교육 받고 또 계속 2년마다 연수 교육 받아요. 그렇지만 중개보조는 직무 교육만 미리 받고 그 다음에 뭐 연수 교육을 또 추가로 받을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직무 교육만 받고 그것이지 중개보조는 연수 교육을 받아야 될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차이점. 소속 공인중개사는 연수 교육을 받아야 될 의무가 2년마다 있지만 중개보조는 연수 교육 받을 의무가 없고 직무 교육 받고 끝이라는 거. 특히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도 해야 된다는 거. 인장 등록도 미리 해야 된다는 거. 그렇지만 중개보조는 아무리 업무를 보조했다 하더라도 서명 및 날인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인장 등록 의무도 없다라는 거. 그런 차이점이 있죠.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2년마다 연수교육 받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개보조원은 그냥 직무교육만 받고 그 외에 추가로 연수교육 받을 의무는 없다라는 거. 또한, 중개보조원 인장 등록 의무도 없다라는 거. 요거 차이점을 꼭 기억해서 좀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될 사항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해서 한 3, 4개 지문이 여기서 벌써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는 13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네. 130페이지에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이 또한 한 지문이 나와요. 그래서 130페이지. 아주 중요한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라고 할게요. 갑.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있다라 할게요. 뭐 병이라고 할까요? 요 같은 분들을 우리는 고용인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업무상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행위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요 규정에 따라서 법을 위반한 고용인도 고용인도 책임을 지고, 즉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고용인도 책임이 있고, 그를 고용한 개공도 역시 책임이 있는데 함께 책임을 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 매년 나와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
본다인데 여기서 모든 행위가 아니라 고용인의 무슨 행위는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 행위를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공이나 보조원이라는 고용인의 모든 행위는 하면 틀린 거예요.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는 그리고 개공 행위로 본다지 즉 간주한다는 거지. 추정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도 틀리다는 것도 유념하셔야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는 고용인이 중개 업무를 한 것은 그를 고용한 개공이 중개 업무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고용인이 중개 업무 합니다. 중개 업무 하면서 고의나 또는 이제 과실로 즉 고의 과실은 잘못으로 그만해요. 거래 당사자에게 잘못을 했을 때이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고용인과 그를 고용한 개공인이 함께 책임을 지는 거예요. 고용인도 책임지고 개공도 책임지고 함께 책임을 지는데 이와 같은 거래 당사자에게 잘못했을 때 고용인과 그를 고용한 개공은 함께 책임을 지는데 세 가지 책임을 함께 집니다. 그 책임이 첫 번째는 민사 책임을 함께 집니다. 민사 책임을 함께 진다. 민사 책임이라는 것은 손해를 배상해야 될 책임을 진다 이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민사 책임이 나와 있는데 131쪽 반가를 1번 민사 책임. 그다음에 한장 넘어가서 133쪽 행정상의 책임도 함께 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행정상의 책임도 함께 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뿐만 아니라 형사상의 책임도 함께 지는데요. 형사상의 책임이 바로 133쪽 중간에 형사 책임 있어요. 형사 책임도 함께 진다. 이렇게 세 가지 책임을 함께 진다는 것을 꼭 유념하셔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민사 책임도 지고 행정상의 책임도 지고 형사상의 책임도 함께 진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공부하는 것은 고용인이 중개 업무했을 때 고용인과 그를 고용한 개공이 민사 책임을 어떻게 함께 지느냐. 자, 그러면 이거예요. 고용인이 즉 소공이나 중개 보조원이 중개 업무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그러면 고용인도 책임지는 거예요. 고용인은 당연히 책임지는데 이때 책임은 잘못했을 때 책임지는 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죠. 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고의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있고 과실로 발생한 손해도 배상 책임인 것을 과실 책임이라는 것이죠. 과실 책임. 그리고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도 함께 책임지는 거죠. 고용인이 책임이 있으면은 고용인이 책임이 있어야지만 그를 고용한 개공도 함께 책임을 지는데 이때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고의과실이 없음에도 책임진다 해서 이를 무과실 책임을 함께 진다 이거예요. 이를 우리는 연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손해를 입은 거래 당사자는 어떻게 되냐? 거래 당사자는 자기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선택 청구하는 거죠. 고용인에게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그를 고용한 개공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 청구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청구는 선택 청구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선택 청구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만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먼저 청구를 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러겠죠. 나 보험 가입했어. 그러니 보증기관에 가서 배상받아 하겠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정한 보험회사가 있다면 그 보험회사를 보증기관이라고 하겠죠. 그럼 보증기관에 가서 보험금으로 받아라라고 한다면 거래 당사자는 이제 누구한테 전거할 거예요? 보증기관에다가 배상 청구하겠죠. 그러면 보험금으로 보증기관이 배상을 했겠죠? 배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배상하고 가만히 있나요? 보증기관은 배상한 돈에 대해서 개공을 상대로다가 뭐가 들어가요? 구상권이 들어간 거예요. 구상권. 그럼 구상권 행사당하면 개공은 자기가 이 보증기관이 보험금을 배상한 거에 대해서 보험회사에다가 반환했겠죠. 그러면 개공은 또 고용인을 상대로 또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거 이런 개념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네. 특히 주의할 것은 고용인이 배상 책임이 있어야지만 그를 고용한 개공도
함께 책임을 있는 것이지. 만일 고용인이 고의 과실이 없다면, 고용인이 고의 과실이 없다면 고용인은 책임이 없겠죠. 고용인이 책임이 없다면 그를 고용한 개공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둬야 되겠죠. 자, 그다음 이제 행정상의 책임 정리합니다. 이 민사 책임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그다음에 행정상의 책임. 행정상의 책임으로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하면서 고의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 책임지는 거 민사 책임도 지지만 소속 공인중개사는 6월 범위 안에서 자격 정지라는 행정 처분할 수 있죠. 그리고 그를 고용한 개공은 어떻게 될까요? 이 소공이 한 행위 정도에 따라서 개공도 등록 취소 처분을 받거나 또는 업무 정지 처분이라는 행정 처분을 받겠지요. 그런데 중요할 것은 만약 행위자가 중개 보조원이라고 한다면 보조원은 민사 책임은 지겠지만 행정상의 책임은 지지 않겠죠. 그래서 중개 보조는 행정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요?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개보조원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이때는 개공만 책임지는 것이지 중개보조는 행정상의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예. 그다음에 행정상의 책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형사상의 책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이와 같은 고용인이 중개 업무하면서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징역 또는 벌금형에 해당되는 위반행위 했을 때는 고용인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 중에서 하나로 처벌을 하는 것이고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해당 주에 규정된 벌금형으로 같이 처벌을 하죠. 다만 이 개공에 대한 형사 책임인 벌금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고용인이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와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을 때, 즉 해태했을 때, 게을리 했을 경우에 하나여서만 개공에 대해서 벌금형이 처벌되는 거예요. 만일 개공이 고용인이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개업공인에서는 벌금형을 받지 않고 위반자만 징역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고 또한 아주 중요한 게 우리가 지난주에 결기역사에 공부하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위반 행위로 인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령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개업공인중개사가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 선고 후 3년간의 결격사유 이거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공부했죠. 예, 그래서 벌금형 선고받은 경우가 3년간의 결격사유가 적용되려면 직접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지만 벌금형 선고 후 3년의 결격사유가 적용되는 것이지 개공이 직접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고용인의 위반 행위 때문에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으면 벌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지 개공에게 벌금형 선고 3년이라는 결격사유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 아주 아주 중요하다고 우리가 결격사유에서 공부했죠. 이런 내용도 같이 정리했습니다. 요같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 때문에 그를 고용한 개공과 고용인은 같이 세 가지 책임을 함께 진다는 것 내용을 쭉 정리해 두셔야 될 거예요. 예. 뭐 이제쯤이면 이제 한네 번째 했기 때문에 이제 내용이 좀 정리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요 내용이 아주 시험에 공잘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이제 135페이지로 이제 넘어갈까요? 업무의 범위인데 업무의 범위에서도 해마다 한 문제가 꼭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도 정리합니다. 예, 업무의 범위.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13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예. 135쪽,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의 범위. 자,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세 종류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죠. 법개공, 공개공, 부개공 이렇게 세 종류의 개공이 있는데 그 업무는 본업도 있고 겸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의 본업은 먼저 중개업이죠. 그럼 중개업은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업인데요. 이 본업인 중개업을 할때이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업이 본업인데 어떤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중개업을 할수 있는지 이 중개 대상물의 범위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개 대상물의 범위부터 공부할까요? 예. 네. 자, 그러면 중개 대상 분필 좀 찾겠습니다. 예.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 대상물의 범위부터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개 대상물의 범위. 중개 대상물의 범위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럼 우리가 중개 대상물의 종류는 범위는 공인중개사법 3조에 공부했죠.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요 다섯 가지 토건 입공강 이게 바로 중개 대상물의 범위죠. 근데 개공의 종류가 세 종류가 되죠. 법개공, 그 다음에 공개공, 또 다음에 부개공 이렇게 세 종류의 개공이 있었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개공별로 중개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는 차이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개공이 중개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의 종류도 토건 입공강이고 공개공이 중개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의 종류도 토건 입공강이며 부개공이 중개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의 종류도 토건 입공강입니다. 따라서 법개공, 공개공, 부개공 이와 같이 개공별로 중개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의 종류는 토건 입공강이기 때문에 개공별로 중개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다 동일하다. 동일하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시험 지문상에서는 한 지문이 뜨는데 개업 공인중개사별로 중개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차이가 없다, 즉 동일하다 이렇게 해서 시험 지문이 한 지문이 뜨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수 있는 법인 있죠. 즉 특수법인이라고 합니다. 특수법인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역농업협동법. 지역농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되어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농협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지역농협은 어떤 물건을 중개할 수 있는지는 공인중개사법을 봐서는 모르죠. 왜냐면 농업협동조합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중개업을 할수 있는 법이니까 농업협동조합법을 찾아봐야 돼요. 찾아봤더니 농업협동조합법에 지역 농어협은 토건 입공강을 다 중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농지에 대해서만 중개업을 할수 있대요. 농지만 중개업을 할수 있대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개공이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은 토건 입공강인 반면 농협이 중개업할 수 있는 중개된 물건은 토건 입공강 중에서 농지만 가능하므로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공이 중개할 수 있는 물건과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법인이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은 종류가 중개 대상물의 범위가 같다 다르다. 범위가 이거는 다르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어떻게 다르다?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법개공, 공개공, 부개공은 토건 입공강을 중개할 수 있지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수 있는 법인, 즉 특수법인은 그 해당되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일부 물건만 중개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교재 136페이지 업무 지역 범위를 봅니다. 업무 지역 범위라는 것은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공은 토건 입공강에 대한 중개업, 요게 바로 본업인데요. 이게 본업인데, 요와 같은 물건이 어느 지역에 있는 물건을 중개할 수 있느냐. 토건 입공강을 중개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이 법상의 개공이 어느 지역에 있는 물건을 중개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업무 지역의 범위가 됩니다. 예. 그러면 업무 지역의 범위는 개공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개공의, 이 법상의 개공은 법개공이 있고, 또한 공개공도 있죠.
그다음에 무슨 계곡? 부계곡도 있습니다. 근데 공계곡과 부계곡이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은 토건 입건강인데 어디에 있는 토건 입건강을 중개하시냐면 업무 지역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해서 중개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 규정된 개공 중에서도 법개공과 공개공의 업무 지역은 전국이다. 특히 법개공이 분사무소를 설치했을 때 분사무소도 전국에 소재한 토건 입건강에 대한 중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전국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런데 부계공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원칙적으로 전국에 있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중개를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계공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를 업무 지역 관할 구역으로 하며 그 특별시, 광역시, 도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해서 중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계공은 업무 지역이 전국이 아니라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 즉 특별시, 광역시, 도 안에 있는 토건 입건강에 한해서만 중개할 수 있다. 아, 그 말이 되겠죠. 네, 시도입니다. 이거를 시도지, 이거를 시군구 뭐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시군구가 아니라 시도라는 걸꼭 기억해 두세요. 다만 부계공이 예외적으로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여 이를 이용하여 중개할 때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가 된 관할 구역 외의 물건도 중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 구역, 이때 관할 구역이라는 것은 시도를 말하는데 관할 구역 외에 있는 토지나 건물이나 임목이나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까지도 중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을 추가로 중개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한 다른 개공과 이 공개된 정보를 본 부개공이 같이 공동으로 중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공동 중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특히 주약에서는 부계공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여 이용을 하게 됐다 해서 무조건 전국에 있는 물건을 다 중개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관할 구역 외의 물건은 어떤 것만 정보망에 공개된 것만 추가로 중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부계공에 대해서 주의할 사항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부칙 6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여 이를 이용했다 해서 무조건 정보망을 가입해서 이용했다 해서 무조건 부계공의 업무 지역이 전국으로 되는 것은 무조건 당연히 전국에 있는 물건을 중개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정보망에 공개가 되어 있는 관할 구역 외의 물건을 추가로 중개할 수 있다는지, 추가로 중개할 수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 전국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예. 또한 그렇다면 정보망에 가입하여 이용했다 하더라도 정보망에 공개되지 아니한 관할 구역 외의 물건은 이거는 중개할 수 있다는 뜻이 없다는 거예요. 중개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된다는 것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계공에 대해서 아주 주의할 사항 중에서 부계공에 대해서 주의할 사항 중에서 부계공이 법계공이나 또는 공계공하고 중개사무소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계공의 업무적은 법계공, 공계공처럼 전국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소가 소지하고 있는 특별시, 광시, 도 내에 있는 토건 입건강에 대해서만 중개할 수가 있는 것이지 법계공 또는
법개공 또는 공개공과 중개사무소를 같이 사용한다 해서 부개공의 업무적이 전국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와요. 또한 참고적으로 부개공이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했다 해서 업무적이 전국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사무소가 소지하는 그대로 특별시, 광시, 도 내에 있는 중개 대상물인 토건 입건강에 대해서만 중개할 수 있는 것이지, 공인중개사를 고용했다 해서 업무적이 전국되는 것은 아니에요. 고용인은 자기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적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좀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개공에 대한 주의사항 첫 번째, 부개공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여 이를 이용한다 해서 업무적이 당연히 전국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 중에서 관할 구역 외의 물건은 공개된 것만 중개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정보망에 공개되지 않은 관할 구역 외의 물건은 중개하지 못한다는 것이 첫 번째 주의사항. 두 번째는 부개공이 법개공, 공개공과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법개공, 공개공처럼 업무적이 전국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소가 소재는 특별시, 광시, 도, 즉 시도 내에 있는 토건 입건광에 대해서 중개할 수 있다는 뜻이라는 거. 세 번째, 부개공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했다 해서 업무적이 전국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 내에 있는 토건 입건광에 대해서만 중개할 수 있다는 거. 세 가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받을 수 있는 법인, 특수법인 있죠? 특수법인은 업무적은 특수법인은 전국이에요. 특수법인은 업무적은 전국인데, 전국에 있는 모든 중개 대상물을 다 중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농협은 지역 농협은 전국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만 중개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특수법인도 업무적은 전국이다. 그렇지만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은 일부 물건만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특수법인에 대해서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137쪽 겸업범위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개공이 중개업을 하면서 그 외에 별도로 겸업도 할수 있어요. 근데 겸업을 할수 있는 범위가 개공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공의 본업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개공의 본업은 뭐였어요?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업. 요게 본업이었죠? 근데 그거 외에 추가로 개공이 겸업도 할수 있다 그랬죠? 겸업할 수 있어요. 이때 겸업할 수 있는 범위가 법개공은 어떤 업종을 겸업할 수 있고, 공개공은 어떤 업종을 더 겸업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부개공은 어떤 업종을 더 겸업할 수 있는지 개공별로 겸업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법개공이 겸업할 수 있는 범위, 요거는 매년 시험 나오니까 별표를 세개 해놓으세요. 그러면 법개공의 본업은 당연히 토건 입건강에 대한 중개업이 바로 본업이 되겠죠. 이게 바로 본업이고, 그다음에 겸업의 중에서는 법개공이 겸업할 수 있는 범위는 6가지만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137페이지부터 137 한장 넘어가세요. 138쪽까지 이게 나와 있어. 아주 아주 중요하니까 이거 외워 두셔야 합니다. 예. 그럼 법개공이 겸업을 할수 있는 범위는 6가지인데요. 관, 상, 기, 분, 소, 경. 요 6가지 외워 두셔야 합니다. 무조건 출제가 돼요. 예. 관상, 기분, 소경. 관리대행이라고 하죠. 관리대행. 자, 관리대행인데요. 임대관리 등 관리 대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물건에 대해서 임대관리 등 관리 대행을 할수 있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해서만 할수 있습니다.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해서만 관리 대행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주 대행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해서, 즉 상가와 주택에 대해서 임대 관리를 하는 등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물건은 관리대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장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관리대행이나 분양대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상. 상은 상담이죠. 상담. 상담인데 어떤 상담을 하냐?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련된 상담을 할수 있습니다. 상담이라는 것은 컨설팅을 말하는 거죠. 상담, 컨설팅. 일방에게 자문해 주는 컨설팅을 상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 대행하면서 관리 대행료도 받을 수 있고,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상담하면서 상담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방에 자문하는 거예요. 이건 중개업무가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기, 요거 중요하죠. 기는 개공을 대상으로 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에 대한 경영의 기법 또는 경영의 정보 등을 제공해 주죠. 이를 프랜차이즈업이라고 하고 중개업 체인점 내준다고도 하죠. 특히 이 중개업에 대한 경영 기법, 경영 정보 제공은 오직 개공을 대상으로만 할수 있는 거예요. 개공을 대상으로만 할수 있는 것이지 등록 신청자를 대상으로 는할수 없습니다. 등록 신청자를 대상으로 할수 없고, 일반인 대상으로 할 수도 없고, 소속 공인중개사, 놀고 있는 공인중개사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오로지 누구를 대상으로만 할수 있다 그랬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만 할수 있다는 거꼭 주셔야 합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분은 분양대행이죠. 분양대행이에요. 분양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분양을 대행할 수 있는데, 분양대행은 오로지 누구 어떤 물건에 대해서 분양대행할 수 있냐? 이것도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해서만 분양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대행. 그래서 관리대행과 분양대행은 둘다 상주대행. 유의해 두셔야 돼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해서만 관리대행과 분양대행을 할수 있는 것이지, 토지에 대해서, 뭐 창고에 대해서, 또 토지에 대해서 이런 것은 분양대행 할 수가 없다라는 거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소는 소개예요. 소개. 소개인데 요 소는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이사업체나 도배업체를 소개해 줄수 있습니다. 이사업체나 도배업체를 소개해 줄수 있는 것이지, 직접 이사업을 운영하거나 도배업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사업체 소개, 도배업체 소개를 할수 있는 것이지, 이사업체를 운영, 도배업체를 운영할 수는 없다라는 것은, 요 소개를 용역 알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용역 알선이라고도 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경.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를 분석해 줄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득을 알선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매수 신청의 대리나 입찰 신청의 대리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그것도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할 때,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매수 신청, 입찰 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려면 먼저 법원에 가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감독까지 받아야 합니다.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법원이라는 것은 어느 법원을 말하냐? 경매 물건에서는 법원에서 파는데, 법원이란 중개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지방법원장을 말합니다. 지방법원장한테 가서 등록하라 이거야. 지방법원장한테서 등록한다면 이때 등록이란 무슨 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등록이라는 것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말합니다.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는 등록, 요 등록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이미 돼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방법원장한테서 무슨 등록?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도 또한 별도로 해야지만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법원에 가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지만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의 대리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경매 물건이라 하더라도 권리의 분석이나 취득의 알선말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별도로 법원에 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 경매 대상 부동산 중에서도 매수 신청 대리나 입찰 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할 때만 법원에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이 필요하다라는 거. 또한 공매 대상 부동산은 법원에서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는 권리 분석이건 취득의 알선이건 매수 신청 대리건 할 수는 있지만 이거 하기 위해서 별도로 법원에 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이것도 알아두면 되겠죠. 그럼 결국은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그것도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할 때만 법원에 등록하고 감독받는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요 여섯 가지 업무를 겸업이라고 하는데 겸업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겸업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할수 있다지 해야 한다면 드리는 거예요. 할수 있는데 한다면 법개공은 만약 if 한다면 관상 기분 소견만 할수 있다 이거예요. 이 여섯 가지 업무 외에는 할수 없어요. 근데 만일 이를 위반해서 관상 기본 소견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했다면 법개공에 대해서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꼭 알아두셔야 돼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공개공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업으로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업을 하면서 그 외에 겸업할 수 있는데요. 겸업을 한다면은 이 겸업한다면 겸업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겸업에 대한 제한이 없다라는 것은 하고 싶은 업종 특별한 제한이 없다 이거죠. 따라서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공개공인이 어떤 업종 못한다라고 특별히 제한이 없다면 다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겸업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다할수 있다. 겸업이 다 가능하다 이거예요. 다 가능하다는 것은 법개공인이 할수 있는 업무인 관상 기본 소견 업무 요거 법개공인이 할수 있는 상가나 주택에 대한 관리 대행 할수 있어요.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 관한 상담도 할수 있어요. 개공을 대상으로 한 경영 계획 기법 및 경영의 정보 제공 할수 있어요. 또한 상가나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도 할수 있어요. 이사업체 소개나 도배업체 소개할 수 있어요.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매수 신청 입찰 신청 대리 이런 것도 다 당연히 할수 있어요. 물론 공개공도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의 대리나 입찰 신청의 대리를 하려면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장한테 가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 감독은 받아야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할수 있어요. 상가 주택에 대한 관리 대행뿐만 아니라 다른 공장 창고에 대한 관리 대행도 할수 있어요. 직접 임대업도 할수 있어요. 건축업도 할수 있어요. 하는 거다할수 있어요.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 관한 상담도 할수 있고 개발업도 할수 있어요. 토지 개발업도 할수 있어요. 또한 개공을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 제공도 할수 있고 개공이 안자를 대상으로 한 것도 할수 있어요. 또한 상가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도 할수 있고 토지에 대한 분양 대행도 할수 있어요. 이사업체 소개, 도배업체 소개뿐만 아니라 이사업체를 직접 운영도 할수 있어요. 도배업체를 운영도 할수 있어요.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매수 신청, 입찰 신청의 대리도 할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할수 있어요. 또뭐더할수 있을까요? 뭐 직접 뭐 하고 싶으면 다할수 있어요. 뭐 슈퍼업도 할수 있어요. 이발소업도 할수 있어요. 옷가게도 할수 있어요. 편의점 다할수 있다 이거예요. 할수 있다 이거죠. 네. 경합 제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개공.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도 원칙적으로는 겸업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겸업에 대한 제한이 없으니까 원칙적으로는 다할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다만 예외적으로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가지를 못하는데 그게 바로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는 권리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취득의 알선도 할수 없습니다. 매수 신청의 대리나 입찰 신청의 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부개공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 분석할 수 없다, 취득에 알선할 수 없다, 매수 신청에 대리, 입찰 신청 대리할 수 없다. 요거 하나만 할 수가 없고 그외 나머지는 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개공도 법개공이 할수 있는 겸업범위 관상, 기본, 소경 중에서 관상, 기본, 소할수 있어요. 요거만 못하는 거예요. 그외 나머지는 또뭐 다른 것도 다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개공 세 종류 중에서 겸업범위가 가장 큰 개공이 공개공이 가장 많은 겸업할 수 있고 두 번째가 부개공이 할수 있고 3등이 바로 법개공이죠. 근데 법개공이 된 이유는 딱 하나. 법개공만 분사무소를 둘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죠. 예. 또한 참고적으로 이 법상의 개공과 달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수 있는 법인, 즉 특수법인은 본업이 중개업이 아니라 본업은 금융업 등이 본업이 되겠죠. 그리고 겸업이 바로 중개업이에요. 겸업이 바로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중개업. 그 외에 예를 들면 농협 같은 경우는 이제 농협은 본업이 바로 이제 금융업이고 겸업이 농지에 대한 중개업이에요. 그 외에 법개공이 할수 있는 관상, 기본, 소경업 이건 할수 없어요. 그래서 관리 대행, 상담 뭐 이런 것들은 이런 걸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네요. 네, 자 이와 같이 예 겸업 범위까지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고용인과 개공의 업무 범위를 했는데 최소 두 문제가 좀 나오는 거죠. 쉬었다가 이제 셋째 시간에는 141쪽 인장 등록, 그 다음에 휴업 폐업 등의 신고 의무, 그 다음에 이제 중개 계약 이런 내용을 가지고 셋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셋째 시간에는 이제 인장 등록부터 다시 할까요? 예, 고맙습니다.